시간이 흘러갑니다. 춤만 안 췄으면 좋겠어요. 미토 씨가 또 당황할 뿐이 기다리는 거 같아요. 누군가요? 미토 씨 어머니 계세요. 와, 오늘 고생이 많았다.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출산이다. 아, 이게 뭔가 운명적인 만남인가? 언니, 저 놀려주려고 나온 것 같아요. 너무나 부족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, 우리, 2주차 훈련 접어들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2주차 때는 저는 뭘 하고 있나요? 아마 3, 4로 해서 총 싸고 있을 거예요. 네. 점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시계 지금 100을 깼습니다. 네, 100 뒷단위가 깨졌어요. 1분 1초가 소중합니다, 지금. 너무 소중하니까 진행을 좀 빨리 좀 부탁드려서. 보컬 좀 빨리 끝내서 제 개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뭐 하고 싶은데? 뭐 하고 싶어? 여자 만나고 싶어요. 박민지 씨 어때요, 박민지 씨? 박민지 씨 있잖아요. 특이 씨. 지금 훈련소에 있거든요. 예, 편지, 음성 편지 좀 해주세요. 지금 여기 없어요, 실제로 방송 될 때는. 편지를. 그래, 이게 종교활동 가면 틀어줘요. 아, 틀어줘요? 네. 아, 예. 특이 오빠 훈련 잘 받고 계신지요? 네. 저의 영상 편지가 동기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면 좋겠고요. 훈련 열심히 받으시고 수고하세요.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러겠죠? 아, 그렇죠. 그럼요. 신나죠. 네. 자, 문자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정수와 백인의 사람들! 아무 얘기 없이 보고 싶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냥! 네. 그냥! 그냥! 과연 그 대답이 어떻게 올까요? 몇 프로 보냈나요? 공개합니다. 60%! 많이 왔다, 많이 왔다. 정말 많이 왔다. 공개합니다! 25명을 보냈어! 요것 좀 성대모사 가능한가요? 성대모사 하신 분이? 틀려요, 틀려요. 네, 아, 새로운 길을 가려면 한 번은 다른 고생을 해야 하니까. 자기 얼굴을 했어. 아, 나 진짜 못생겼다. 본인 얼굴 하니까 좀 못생겨. 예성 씨, 아니, 진짜 못생겼다는 거 왜 그래요? 트가. 새로운 길을 가려면 한 번은 다른 고생을 해야 하니까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임하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어떻게 다른 그렇게 하세요. 누구세요? 아, 저한테 말할 땐 그렇게 하세요. 자, 전현도 씨. 전현도 씨가 보면 되지. 우울할 때 언제든 연락해. 우울할 때 전화하면 더 우울하게 해줄게. 역시. 오. 다음 스타분. 이혜린이죠. 기자님까지. 잘 다녀와요. 전 다른 멤버들 보면 잘 참고 있을 거예요. 오! 센스가 있다! 센스가! 차현씨! 차현씨가 뭐지? 이 생뚱맞은 문자는? 그러지 마. 누나 설레잖아. 나나나! 난난나나나! 나! 네, 차현씨 고맙습니다. 오! 하씨가 너 강심단 녹화중이지? 그럼 고은이 귀여워하고 홍보 좀 해주고 가. 잘 다녀왔다. 되게 예맛있다. 끝까지. 아유, 분위기 잘 보고. 아이고. 고은이 귀여워. 세 가지 충고라고 써 있어요. 제가 입대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선배님들께서 다녀오신 분들께서 충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세 가지가 좀. 입대를 앞두고. 첫 번째는 우리 붐 씨가 말씀해 주신 건데요. 아, 붐 씨가.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군대 가면? 예. 군에 있으면 오히려 여러 사람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. 왜요? 그래요? 얘기 해주셨어요. 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저 좀 위험한 토크인데요. 그러니까 부대 안에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만 연락을 할 수 있고 나왔을 때 휴가 나왔을 때만 연락할 수 있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는 편지나 이런 것밖에 안 돼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나왔을 때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참 좋은 거 가르친다. 정말 위험한 말. 아니, 아니. 모든 요즘 되게 좋아져가지고 예. 면회나 아니면 전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네.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.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